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탄, 폭탄! 자, 오늘은요, 이제 3월입니다. 네, 3월에 첫 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아시죠? 시작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자, 이제 1월과 2월은 뭐, 잊으시고요. 새로운, 3월. 2021년의 봄이 시작되는 첫 번째 월요일, 자, 그 3월입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좋은 타로 많이 많이 데려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타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의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3월의 첫 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집중해서 타로를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3월의 시작, 좋은 기운 많이 많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선택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폭탄, 폭탄. 자, 3월의 첫 번째 주입니다.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그첫 번째 선택지 타로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첫 번째 선택지 여러분의 타로를 제가 이렇게 모두 오픈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황금의 타로가 두장 이렇게 가장 눈에 띄입니다. 그리고 요 아버지의 타로라고 하는데요. 이 초록색은 생각을 암시합니다. 여기 노파가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의 눈앞에 기회를 상징하는 별이 반짝이고 있고요. 요거는요. 칼이 이렇게 여러분 앞에 줄줄이 놓여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 선택해주신 여러분들은요, 이번 한 주, 금전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가 잘 풀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걱정해 오셨던 그런 일 있으시죠? 그 일에서, 한숨을 푹 내쉬시면서, 아, 이제 살았다. 이제 좀 풀리는구나. 라고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서 툭 터지는 그래서 그런 말을 내뱉는 시기가 있으실 거예요. 자, 화수부입니다. 화수.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이번 한 주는 비즈니스에 맞춰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요 타로는요. 새벽을 여는 기다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 저 멀리 어둠을 뚫고서
미명이 보이는 그런 시기가 다가온다는 의미인데요. 바로 이번 주입니다. 조금 안타까운 게 있다면 타로에서는 늘 균형을 맞추게 되어 있거든요. 비즈니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연애에서는 그렇게 크게 바라지 마세요. 자, 요거는 대인관계로도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주변에 여러분들을 좀 발목 잡고 그리고 여전히 너는 그거 하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들이 있으시겠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모두 설득할 수 있으실 거고요. 그들을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이 아버지는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은 주변에서 아무리 부정적인 얘기가 들려와도 여러분 스스로 그걸 좀 흘려넘기시고 크게 뭐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실 일 그냥 꾸준히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거는 분명하고요. 자, 그와 동시에 여기 전차라는 타로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있고 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거 그냥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바꾸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즈니스 구직 중이셨다. 그러면 그 계속 구직 활동 하시면 됩니다. 무언가 일이 좀잘안 풀렸다. 그래서 답답하다는 이유로 이것저것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던 거 꾸준히 계속 이어가시는 한주 되셔야 돼요. 여기서 이 거북이가 뜻하는 거는 자, 느릿느릿하지만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신중해라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진중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면 되시는 거고요. 자, 요즘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남자 같은 한 주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타로에서는 비즈니스나 일은 남자에 좀 맞춰져 있거든요. 뭐 전차라든지 황제라든지. 근데 그게 이제 이번 한 주가 그런 게 여러분들한테 들어 있는 거예요. 자, 분명히 금전적인 이익 있고요. 그다음에 전차니까 자기가 하는 일 그냥 꾸준히 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부정적인 얘기들은 이렇게 칼과 방패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 쳐내십시오. 그리고 묵묵히 여러분들 하시던 그일 하시면 되고요. 그게 무엇이 됐든 여기 이렇게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뭐 투자를 준비하신다. 그렇다면은 뭐 과감하게 이 시기에 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비즈니스나 이런 거에서 자, 우기시고요. 여러분들의 의견 굽히지 마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팔랑귀 되시면 안 돼요. 팔랑귀 되시지 말고 주변에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든 그냥 자기 갈길 가시면 되시는 거예요. 여기 제가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빨이 서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그냥 밀고 나가실 수 있으실 거고요. 3월의 첫 번째 주면은 이제 한 달을 시작하는 건데 돈이 들어오시네요. 뜻밖의 횡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돈 들어올 데 없으시면 이거는 로또라도 하나 사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는 이번 주는 금전적으로 행운과 기회와 그리고 직접적으로 돈이 보이는 돈이 들어오실 거예요. 돈이 분명히 로또라도 하나 사셔야 되고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담스러웠던 일, 걱정됐던 일, 그런 게 이제 조금씩 풀려나가는 그런 한 주가 되실 거예요. 자, 연애는 제가 아예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비즈니스가 이렇게 좋을 때는 크게 뭐 그냥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쏘쏘. 그냥 좀 조용히 지나가는 한주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내 사랑의 해답을 한번 펼쳐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충분히 즐길 만큼 즐겨라. 예, 그냥, 없겠지만, 별일 없는 그 자체가 편안함이죠. 그죠? 뭐, 나쁜 일 없고, 뭐, 특이사항 없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한 주겠죠? 예. 자, 내 인생의 해답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감상에 빠지지 마라. 그죠? 감상에 빠지지 마라. 어딘가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귀 팔랑귀 되시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결정 내리고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흔들리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변화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노력해 온그 일이 조금씩 조금씩 결과를 이제 보여줄 거예요. 자, 요타로 한번 가볼게요. 자, 말탄 기사가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부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예요. 합격이라든지 아니면 승진이라든지 뭐 이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던 그 일에서 희망적인 소식이 어쨌든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바꾸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비즈니스의 기운이 좋을 때는요, 꾸준히 여러분들 하시던 일 묵묵하게 걸어 나가시면 황금의 기운 말씀드렸죠. 행운과 금전적인 이익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실 거예요. 자, 연애만 조금 참으세요. 그러면 되세요. 3월에 출발치고 매우 좋은 타로가 아닐까 싶어요. 예. 뭔가 로또라도 하나 사시고요. 자, 여러분들의 첫 번째 주 응원 드릴게요. 폭타, 폭타! 3월의 첫 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두 번째 선택지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오픈했고요. 제가 타로를 해석할 때 가장 이 어려운 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월요일부터 시작이에요. 태양이요. 그리고 행동력과 행동력을 암시하는 요거는요. 보시면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파도가 치고 있고요. 요거는 불길이에요. 불길. 여러분들의 열정, 그리고 얼마만큼 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자, 태양이니까 자신한테 들어온 이 기회에 찾아먹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셔야 되고 움직이셔야 되고 시도하셔야 되고 치고 나가셔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자, 악마가 있습니다. 악마. 악마와 죽음이죠. 그럼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나쁜 것이 이번 한 주에 동시에 들어 있다는 건 자, 일단은 비즈니스적으로 제가 월요일 말씀드렸죠? 월, 화. 자, 그리고 자, 수, 목. 자,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렇게 또 창끝이 여러분들을 겨누고 있어요. 자, 이번 한 주는 자, 월, 화, 수요일 오전까지는 괜찮아요. 지금 이제 3월 1일 월요일 여러분 연휴 쉬고 쉬는 날이신데 만약에 출근하셨다 그럼 정말 좋아요. 그리고 월, 화, 수요일 오전까지는 일하세요. 뭐가 됐든지 간에 비즈니스. 자, 자영업 하신다면 그 하시는 일에 집중하시면 되시고요. 여러분 만약에 회사 다니신다면 이번 한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오전까지 모든 일을 끝내버리시고, 자,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시냐.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시키는 거에 내내만 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뭐 결제받아야 될일 있으시고요. 계약이라든지 서류 같은 거 확인받아야 될 일이 있으시다. 그러면요. 무조건 땡겨서 수요일 오전까지는 예, 결판을 내셔야 돼요. 뭐그 목금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수요일 오후까지도 가면 안 돼요. 자,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수요일 오전까지는 무조건 일이 잘 풀리니까 비즈니스적으로는 땡기세요. 앞당기세요. 그 안에 수요일 오전까지 처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될게 뭐냐? 여기 이렇게 사랑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제가 먼저 대인관계로 짚어드릴게요. 왜냐면요. 자, 감정을 상징하는 컵인데, 자, 이 왕이에요. 그 얘기는요. 여러분 주변에 두루두루, 예, 챙겨주셔야 될 분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좀 삐져있는 분들. 예. 제가 요렇게 초반부터 긍정적인 거 짚어드렸잖아요. 그렇다는 건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좀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좀 배가 아픈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악마니까 그냥 지나가시면 나중에 후폭풍으로 여러분들한테 돌아와요. 액션이라도, 예, 거짓말이라도, 뭐, 너도 수고했다라든지, 뭐, 나한테 좋은 얘기해줘서 고맙다라든지, 그리고, 요즘 나한테 뭐, 불편한 거 있니 정도로 그 사람들을 좀 다독여 주셔야 돼요. 다독여 주고 넘어가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고 뒤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될 때는, 자기만 바라봐선 안 돼요. 옆을 조금 보셔야 돼요. 예. 분명히,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창끝이 여러분들을 겨누고 있고, 악마가 나와줬다면,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벌어들인 거, 이득, 그걸 조금이라도 이분과 나누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 나중에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발목을 잡으려고 어떻게든지 태클 걸려고. 예. 자, 일단 비즈니스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태양이고 예, 극과 극이에요. 좋은 거를 딱 취하시고 그다음에 조용히 한주 지나가셔야 돼요. 자, 대인관계에서 주변 사람들 챙겨야 된다. 자, 그리고 연애로 가볼까요? 일단 짝남과 썸남 있으시다면 뭐 짝이나 썸 쪽으로 가신다면 그냥 대기 무언가 만들어내지 마세요. 뭐 웃자고 시작해서 그러니까 농담도 하지 말란 얘기죠. 웃자고 시작해서 싸우는 걸로 끝나버려요. 오해가 생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재회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이번 한 주가 또 기회예요. 사랑과 악마가 동시에 들어있다는 건 그냥 조용히 지나가지는 않는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쯤에 한번 기다려 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악마죠? 예, 그다지 긍정적인 연락은 아닐 거예요. 네가 생각나서 전화했다거나 예, 달갑지 않은 그런 여러분들이 뭐 굳이 이 재회를 이 연락을 받으시고 기분이 좋다거나 뭐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 느껴지는 거죠. 얘가 나를 생각하고 좋아하고 뭐 이런 마음에서 연락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외롭고 아쉬운 게 있어서 연락을 했다. 그게 이제 느껴지실 테니까 뭐 그렇게 달갑진 않겠지만 그래도 연락이 왔다는 거에 좀 의미 부여를 해주시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예, 누페는 사랑이니까 또 들어올 텐데 누페는 일단 아니에요. 무조건 연애는 잠시 멈춤이 맞습니다. 예. 굳이 뭐 여러분들이 고백하신다거나 마음을 표현하신다거나 그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내 사랑의 해답부터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내 사랑의 해답입니다. 원칙을 세워라. 그죠? 자, 원칙을 세우십시오. 상대방의 말에 여러분들이 너무 흔들리실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연락이 와도, 그 연락 이면에 있는 그 모습을 그 생각을 알아내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지. 막 관계가 좀 발전이 되고 그다음에 소식이 들려왔다는 것만으로 막 흔들리고 막 좋아하시고 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요.
너무 마음을 빨리 열면, 그런 거는 좀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고, 자, 내 인생에다 말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선택이 너무 많아도 적을 때만큼이나 어렵다. 선택이 너무 많아도 적을 때만큼이나 어렵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비즈니스에서 돈이 들어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일이 굉장히 잘 되실 거예요. 기다리셨던 거 있죠? 그런 거 소식 다 들려오고요. 그다음에 합격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그리고 일 결제가 떨어지고 뭔가 어쨌든 비즈니스에서 너무너무 좋아요. 막 그냥 막 두세 가지 일이 빵빵빵빵 좋은 일이 막 연이어 이어집니다. 그게 주 초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즐거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분명히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좀 챙겨야 돼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선택이 너무 많아도 적을 때만큼이나 어렵다. 비즈니스 아주 좋은 한 주입니다. 자,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3월의 첫 번째 주고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세 번째 선택지. 자, 그럼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먼저 오픈했습니다. 자, 좋은 소식이 있고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걸 먼저 말씀드려야 될까요? 자, 나쁜 소식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자,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연애 쪽으로. 자, 누군가 기다리고 계시다면요. 그리고 짝남과 썸남이 있으시다면요. 이 관계를 조금이라도 발전시키고 그리고 좀 친해지고, 그리고 인사라도 하고 지내는 그런 관계가 되시려면, 여기 이렇게, 망망대해와 배가 안척 조용한 잔잔한 물결 위에 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이번 한 주, 그거를 상징하는데요. 전차가 있고, 수확의 계절이 있고,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시는 건좀 아깝습니다. 짝남과 썸남이 있으시다면 문자라도 한번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자, 누페는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누페는 들어오지 않을 거지만 무언가 새로운 사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께서 감정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누페의 기준이 좀 애매해요.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좀 괜찮은 사람이 주변에 나타나긴 해요. 그거를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말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회가 이제 살짝 걸리는데 상대방이 크게 움직인다든지 동요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 외로움이라는 타로가 있습니다. 동굴 안에 들어 있고요. 지금 회피형이고 숨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말탄 기사가 지팡이를 들고 있고 불길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죠. 자, 그런데도 이분은 그다지 연락을 한다든지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오진 않습니다.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할것 같은 그런 액션을 취해도 결국 움직이는 거, 그리고 마음을 표현하는 거, 여러분이 이 사람을 동굴에서 끌어내셔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왜냐면요. 여기 태양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셨죠? 연애에서는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되고, 그리고 다른 거 없어요. 자, 수학의 계절이니까, 조금, 애매하시겠죠? 감정을 표현하시기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표현하셔야 될 때다. 그래야지 연애에서 조금이라도 관계가 발전됩니다. 자,
자, 그건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수학이라고. 그리고 여기 만찬을 즐기는 토끼와 앨리스가 있고요. 어머니의 타로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타로는요, 우주의 기운이 여러분을 돕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착한 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착한 일 많이 했다, 지금까지. 아, 나는 그래도, 크게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을 두루두루 챙기며, 나 혼자 이익을 취하기보다는, 내 옆에 이웃들을 도왔고, 그리고 내가 조금 손해가 돼도, 다른 사람들과 다 같이 잘 되는 방향으로 항상 일을 해왔다. 솔직히,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하는 말인데, 난참 인간성 괜찮고 착한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번 한주 태양이에요. 태양은 횡재수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타로 같이 있으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선한 일을 살살살살살 많이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로 모여서 여러분들께 대박의 뭔가 하여튼 좋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는 즐거운 기대감으로 한번 지켜보시죠. 분명히 뿌려놓은 복을 다시 걷어들이는, 회수하는, 그리고 하늘이 여러분들을 도울 겁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죠? 착하게 살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복을 받는 게 이번 주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전차, 예. 뭐, 밀고 나가세요. 예. 크게 이동수나 변화 없습니다. 제가 왜 전차면은 어디 여행 가도 좋고, 이동수 괜찮고, 뭐,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키워드예요. 근데, 이동수나 변화가 없다고 거꾸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태양 때문이고, 자, 수학의 시기, 복을 받는 시기에 여러분들을 가만히 계시면서 그 복을 받으셔야지, 어디 가신다든지, 그리고 이 신변에서 변화를 일으키면 안 돼요. 일단 이번 한 주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좋은 일을 일단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수나 변화는 제가 좀 비춰드리고요. 만약에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한다면 나서야지 일이 빨리 풀어집니다. 뭐, 비즈니스적으로는 제가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너무 크게 신변의 변화를 가져오지 마라. 가져오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복이 조금밖에 안 들어옵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태양도 태양이지만, 여기 이렇게 어머니의 타로 만찬 수학이라면 가만히 계시면서 들어오는 것만 싹싹 받아도 이번 한 주는 대단히 대단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한 주가 될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요겁니다. 집중하라. 자, 집중하라에 집중하라. 다른 거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하십시오. 예. 이 사람 괜찮을까? 내가 연락해도 될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움직이세요. 그럼 되세요. 비즈니스. 제가 복 받는 한 주라고 말씀드렸는데, 내 인생의 답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겁니다. 당신은 별로 관심 없다. 그죠? 당신은 별로 관심 없다. 착한 일 하시면서 이거 가지고 복 받는다 그런 생각 안 하셨겠죠? 그냥 하신 거예요. 근데 오 의외로 하늘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보답을 하러 올 것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착한 일 하시느라고 자 요타로 한번 가볼게요. 그죠?
꼭 바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관심 없어요, 그런 거. 근데 그냥 지나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자, 완성, 목적, 달성, 월드, 세계. 예, 뭐, 이 이상, 뭐, 좋은 타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학입니다, 수어. 수학. 예, 하시는 일잘 되실 거고, 복 받으실 거예요. 그게 이번 한 주니까. 가슴에 한번 지금 손을 얹어 보시죠. 나는 정말,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혼자 생각하시니까 솔직하게 한번. 난좀 착하게 살았다. 그래. 그렇다면 그 복을 받으실 거예요. 세 번째 주. 기대됩니다.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3월의 첫 번째 주고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네 번째 선택지. 저는 타로를 이렇게 선택했고요.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네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이번 한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원래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뭐 그런 말처럼 여기 이렇게 악마 그리고 불을 뿜는 용이 있어요. 요 타로는요,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 줄을, 예,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하자면, 그냥 지금 하시던 거 하셔야 돼요. 악마와 불을 뿜는 용이라면, 이번 한 주는 조용히 지나가시는 거에 모든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다행스러운 건 여기 명예의 타로가 있습니다. 이 나뭇잎은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이 별은요, 자, 성취를 뜻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번 주 조용히 그냥 하시던 일 그냥 꾸준히 계속 변화 없이 하시면 그 결과가 이번 한 주는 아닐지언정 다음 주그 다다음 주에서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한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인내심이에요. 인내심, 꾸준함, 그리고 성실함, 그리고 나만 너무 힘들다고 좀 투덜거리지 마시고요. 자, 괜찮습니다. 황금의 기운이라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돈, 그리고 비즈니스가 잘 풀린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연애에서 뭐 누페가 들어온다거나 짝남과 썸남과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신다거나 재회에서 연락이 온다거나 뭐 그렇진 않을 거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게 뭐 변화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욕심내지 마시고요. 지금 이번 주는요. 성실하게 예, 노력을 하는 그런 한 주. 아마 3월에 첫 번째 주. 이때 여러분, 정말 일 많이 하셔야 되고, 공부하신다면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 뭐, 대인관계에서 뭐, 누구 만나거나, 뭐, 조언을 듣는다거나, 뭐, 그 다음에, 뭐, 연애 쪽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뭔가 이렇게 임팩트 있는 그런 이벤트를 바라지 마세요. 한 주를 성실하게, 예, 별탈 없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나이스한 경우입니다. 뭔가 바라지 마시고요. 뭐 시험 공부하시나요? 아니면 이직 준비하시나요? 아니면 예 그냥 회사에서 여러분들 하시던 일 그냥 일 벌리지 마시고 그것만 하세요. 딱 주어진 것만 하십시오. 요럴 때 일이 조금 안 풀린다 싶어서 더뭐 뭔가를 추진하신다거나 아니면은 공부하시는 분들 갑자기 공부 시간을 좀 늘리신다거나 아니면 또 이직 하시는 분들 무리해서 여기저기 막어 지원하신다거나 그러면요 몸이 탈라요. 몸이 힘들어지고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치고 좀 병이 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하던 대로만 하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칼을 든 여인이 있고요. 그리고 마녀가 스프를 끓이고 있습니다.
자, 어머니의 타로예요. 어머니의 타로. 어머니의 타로는 이해와 용서를 뜻하고요. 여기 이렇게 요세 장의 타로는 변화하지 말아라, 멈춰 있어라. 자연의 타로 돌덩이. 그쵸? 나무는 지가 자기 발로 걸어 다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땅에 뿌리를 박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요 타로는 생각의 아버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열받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성실하게 하던 거 꾸준히 하는 거에 쓰여져야지 이 사람들 악마 시비 겁니다. 시비 걸고 불을 뿜는 용이에요. 괜히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런 거에 낭비하지 마세요. 제가 요거는 말씀드릴게요. 고집 부리셔도 돼요. 지금 하는 거 내가 난 잘할 수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라. 난 요거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시고 유지하세요. 유지. 뭐 공부가 됐던 이직이 됐던 그리고 비즈니스가 됐던 여러분들 하시던 대로 변화하지 마세요. 그냥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이 악마와 불을 뿜는 용, 예. 여러분들을 너무 괴롭히고 귀찮게 하고, 특히 조언 없어요. 귀인 없어요. 예. 뭐 바라지 마세요. 예.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쳐내셔야 될 사람이지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요거 차차 나아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부정적인 거다 물리치고 좋은 결과가 분명히 따라옵니다. 설사 이번 한 주,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던 대로 그리고 계획하시던 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너무 불안해하신다거나 답답해하신다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성실하게 하던 대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예, 아주 나이스한 상황입니다. 고집 부리셔도 괜찮고요. 이번 한주 노력하신 결과는 차차 들어온다는 거. 여기 이렇게 뭐 악마나 용 이렇게 나와줬지만 자, 괜찮습니다. 대세는 지장이 없어요. 일 만들지 마시고요. 조용히 지나가시는 그런 한주 되시면 돼요. 자, 내 사랑에다 가보겠습니다. 뭐 귀인도 없고 뭐 짝남이나 썸남, 뭐 뉴페, 뭐 재회 그런 거 일 만들지 마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자, 조금 더 당신 스타일대로. 예. 뭐 기대하실 거 없습니다. 흔들리실 필요 없고요. 예, 여러분들 예, 스타일대로 가셔야 돼요. 괜히 상대방한테 맞추면은 예, 기고만장해집니다. 그 사람들이. 연락을 뭐 먼저 하실 필요도 없어요. 먼저 하시는 순간 여러분들 을, 이 사람은 갑, 뭐 이렇게 돼버려요. 자, 내 인생 해답입니다. 무리하지는 마라. 그쵸? 무리하실 필요 절대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괜히 예, 체력적으로 무리가 오고 몸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성실함과 꾸준함 정도면 충분한 그런 한 주니까요. 자, 요타로 가볼게요. 자, 마법사입니다. 마법사. 자, 이 마법사는요, 자신의 스킬을 갈고 닦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래도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예, 나아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를 바라시겠지만, 그런 거 없어도, 기술을 갈고 닦는 그런 꾸준함과 성실함은 여러분 몸 어딘가에 배어드는 거예요. 그게 이 마법사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지금은 스스로의 능력과 기술을 갈고 닦는 시간이지 결과를 보는 그런 시간이 아닌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한주 꾸준히 노력하신 게 지나고 나서 결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거.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성실하게 이번 한주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셨죠? 응원 드리겠습니다. 복탁.